안녕하세요. 태어날 때부터 귀여웠던 완다예요. 못생겼는데 귀엽네요. 안다, 들어가자. 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한 명뿐인 가족을 소개할게요. 조민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선생님, 제가 이번에요 그 리조트를 선생님 때론가 친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세요. 이 친구는 진우인데 매번 맛있는 걸 들고 와서 제가 예뻐요. 둘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한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뻐요. 아저씨는 되게 착하게 생기셨다. 아래 저희가 있다. 너 혹시 삼성역에 있는 테스트 건물 알아? 당연하죠. X가 넓은데. 올라가 뭐야 올라가. 지우야. 이야 세상에 끝내준다. 지우 베이스 기타 소리 들어본 적 있어? 들어볼래? 저한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. 로드트립 중에 꼬질해진 제 모습까지 예뻐해준 사랑스러운 친구죠. 따뜻한 데서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? 야 너 뭐야? 뭐야 이 겁쟁이는. 이제 내 차례인가. 나 차장님이세. 아, 이 친구는 동물병원 위층 사는 양반인데 반려견 리조트를 짓는다나 뭐라나. 어느 건물에 들어설 땐 그 건물의 근본부터 생각해봐야 된다. 그리고 여기는 내 이름을 지어준 동물병원 원장. 나랑 냄새가 비슷해서 참 좋아. 냄새가 난다. 아주 좋아. 두개골은 그냥 갔네. 이게 좋겠다. 내 취향은 아니지만 맘 봐서 내가 써준다. 앉아 사장님 앉아. 어디서 명령질이야 사장님. 예? 이러다 미운정 들겠네. 군대에 3개월이면 기간 중. 너가 차장님이 말하던 겁쟁이 민상이구나. 안녕, 난 스팅이야. 그 친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수정이 현재 남자친구 현이야. 어, 정치지? 수정이가 현이 좋아해. 그래서 현이 좋아. 헤이스 갱. 수정이 전 남친 다니엘이다. 다니엘도 좋아. 금연 남자. 아, 내 번호는 따서 뭐 하려고? 한 달에 한 번만 할 거니까. 뭐 둘이 이혼을 한 사이야? 뭐 얘가 그쪽 자식인가? 둘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. 그냥 다 같이 놀면 안 되는 건가? 난 둘 다 좋은데.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예기치 못하게 의외면을 발견하기도 하는 우리 쟤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? 난 다 좋은데. 도브데이즈.